안녕하세요. 날씨 참 좋습니다. 지금 또 저녁 무렵이라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딱 일하기 딱 좋네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제가 바위솔 화산석 저 굴러다니는 화산석 화분이 조그만 게 있어서 거기다가 바위솔 한번 심어 볼게요. 흙이나 배수 잘 되게 해서 이게 꽉꽉 눌러 주셔야 돼요. 이렇게 봉긋하게 해놔도 나중에 되면 1년 지나면 또쑥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꼭꼭 눌려주고 이렇게 봉긋하게 마사가 중마사라고 시켰는데 엄청 묵네요. 제가 생각하는 대마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화분 사이즈에 비해서 너무 크죠. 그래도 이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거 바위솔을 심을 건데요. 하엽, 겨울 지난 아이들은 하엽이 엄청나요. 제가 깨끗이 뗐죠. 떼고 뿌리까지 자르고 해야 되는데 그냥 뿌리는 이 정도 살려주고요. 이 아이가 엄마 택이에요. 이 아이는 뿌리 잘랐어요. 여기 위에 밑에 이렇게 하엽진 거 깨끗이 떼주면 여기서 또 뿌리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깨끗이 미련 없이 떼주세요. 다 떼버리고 깨끗하게 이런 모습으로 그냥 핀셋으로 꽂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냥 이렇게 요 아이들 4개 심어줬어요. 다른 거 하나 더 떼서 심어볼까요? 이 정도만 심어줘도 요 작은 아이가 1년만 키우면 아주 얘들보다 더 커집니다. 그 정도로 폭풍 성장하고요. 또 자구도 달아주고 할 거니까 분도 작고 해서 여기는 요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이 구석에 박혀있던 이 토분을 꺼냈습니다. 제가 베란다 구석에 있던 걸 꺼내서 밭흙에다가 그릇만 조금 섞고 조금 포실포실하게 흙을 여기 팝콘베거니아를 제가 예쁘다 예쁘다 했는데 어제 어디 다녀오면서 눈에 띄어서 하나 사왔습니다. 여기 심으면 어울리겠죠? 베거니아 종류들이 좀 배수성이 좀 좋아야 되고 또 햇빛을 많이 봐야 되고 해서 요 분에 토분에다가 어울릴 것 같죠? 흙을 진흙 말고 포실포실한 바닥에다가 그냥 농사용 여기에는 농사용 그 거름 테디 쌓아놓은 거한 포대 가져와서 섞어서 씁니다. 그냥 저희는 밖에서는 베란다에서는 제가 또 다른 흙을 쓰고 상토에다가 뭘 섞어서 쓰지만 여기 밖에서 키우는 아이들은 그냥 보통 거름 성분이 별로 없죠. 새까맣지 않잖아요. 여기 한번 뒤집어 볼게요. 이 아이 속은 어떤지. 이 아이 속이 어떨까요? 궁금하네요. 분명히 상토 100%겠죠. 농장에서 오는 아이들은 상토 100%라고 봐야 되겠다. 다 털고, 이거 완전 보드라운, 이거 코코피트 가루인가요? 아마 삽목토 같기도 하고요. 이걸 털어야, 심어줘야 되는데, 참. 제가 터는데 자신이 없어서 제가 보통 밤 분갈이를 많이 하거든요. 몸살 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오늘도 밤 분갈이만 하겠습니다. 전부 다 털지 않고. 베고니아에 대한 자신이 없어요. 제가 다른 화초들보다 이 베고니아가 이 파콘 베고니아가 다른 꽃 베고니아보다는 덜 민감하기는 하던데요. 다른 분들이 잘 키워서 그러겠죠. 저는 팝콘 베고니아가 이뻐서 이 꽃이 너무 예쁘잖아요. 이렇게 예뻐서 제가 한번 도전해 보는데요. 다른 수많은 꽃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눈에 들어와 가지고 보세요. 얘 뿌리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뿌리가 거의 없고 이 잔뿌리 이런 것밖에 없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꽂아놓고 키우면 여름 되면은 막 습하고 하면은 못 견디고 애들이 뿌리가 썩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처음인데 얘가 잘 봐줄란가 안 봐줄란가 모르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막 흙을 물에 씻고 싶어요. 이게 뿌리가 워낙 약해가지고 참 이렇게 약하네요. 뭐 야생화들 뿌리 보면 굉장히 강하잖아요. 애들은 농장에서 고이고이 키워서 나온 아이들이라 온실의 화초, 말 그대로 온실의 화초예요. 그 밑에 아래쪽에만 살살 틀어서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이 속 흙이 또 달라요. 뿌리가 엄청 연약해요. 뿌리 날 것도 없는 그리고 아이고 걱정이 됩니다. 제가 여기에 털고 있지만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거기에 노란 알맹이 비료만 있네요. 뿌리가 거의 없어요, 뿌리가. 여기 실뿌리밖에 없어요. 아, 이러니 조금 걱정이 됩니다만. 이렇게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모양은 그럴듯 합니다. 한번 여기 노지 햇빛에 잘 적응하고 잘 컸으면 좋겠네요. 그런 바람으로 지금 심고 물 주고 합니다. 너무 예쁘죠? 좀 어울린다, 토분에. 어울리긴 하죠. 이렇게 핑크를 가져올까 하다가 나중에 베란다 들어가면 꽃색들이 조금 연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빨강으로 그냥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분갈이 끝내고요.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 아이가 남도자리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인데요. 어제 우리 형제들 모여서 화기장터 갔다가 이 아이가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아이 하나 또 분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쁘죠? 여기 춘절구까지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심어야 되겠어요. 벌써 흐릿해집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꽃이 이제 터질 것 같지, 이렇게. 와인컵 지선이에요. 원래 하나 시켰는데 여기 하나가 두 뿌리더라고요. 그렇게 따로 심어줬더니 애들이 다 이렇게 꽃을 맺었어요. 금방 꽃이 필것 같네요. 이 야생화 풍로초를 자리 잡아줄게요. 야생화는 바이툼에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 꽃잔디가 너무 번져가지고 이거 또 이게 분홍 낯달맞이잖아요. 얘들이 엄청나게 번식력이 좋아요. 여기는 그래도 그 바위 틈이니까 여기다가 자리를 잡아줄게요. 요 풍로초들도 생명력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제가 삽목해서 심어준 아이도 잘 자랐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두 줄기 삽목해서 뿌리 내려서 여기 옮겨줬는데요. 그새 많이 늘었어요. 23년 2월 15일에 제가 삽목했었는데, 그때, 삽목해가지고 뿌리 내려서 여기 심어주자마자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하고 있네요. 나중에 또 많이 성장한 모습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제가 바위솔 심었던 거 보세요. 벌써 자리 잡은 모습이 보이죠? 땡글땡글해지고 있어요. 여기도 제가 마사를 다시 깔고 다시 손을 봐줬더니 좀 깔끔해졌어요. 근상 풍로초. 제가 여기를 정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너무 물마름이 빨라서 제가 이렇게 물그릇을 받쳐줬네요. 안 보내려면 이렇게 물그릇을 받쳐줘야 돼요. 여름에 물마름이 엄청 빠르잖아요. 와, 폭풍 성장했습니다. 이거 바위솔이. 저 애기들도 막 품고 있네요. 진짜 작은 애기들이었는데. 바이솔은 1년쯤 키우면 굉장히 키우는 보람을 있고요.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아주 노지에서는 키워볼 만합니다. 아, 그리고 애니시다. 요즘 이제 꽃잎이 터지기 시작하네요. 굉장히 풍성하죠. 막 힘이 없고 베란다 안에서는 힘이 없고 그랬는데 여기 바깥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짱짱해지고 꽃이 말도 못하게 그냥 끝마다 꽃이 엄청나게 맺혔습니다. 이 꽃이 무거워서 옆으로 기울어질 정도로 많이 맺혔네요. 아니, 그리고 조금 어두컴컴해졌으니까 밝은 거 보여드리게요. 개나리 자스민요. 와, 정말 이제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이 펴져가지고 어쩜 이렇게 많이 펴졌는지 유박그름터이지 싶습니다. 너무 예쁘죠? 노지 월동도 하고 꽃을 이렇게 많이 피워줘서 원래 고마운 개나리 자스민이에요. 이렇게 뚝뚝 오랗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블루 다이아몬드 보세요. 얼마나 땡글땡글한지. 이 아이 이름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사도라라고 제가 꽃집 갔다가 보고 제가 적어왔습니다. 이 페추니아 보세요. 완전히 얘들의 계절이 지금 왔습니다. 밀레니엄 벨도 엄청나게 지금 이제 꽃봉오리를 올려주고 있네요. 흰철쭉 보세요. 지금 한창 깨끗하게 펴서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얘들 좀 보세요, 얘들. 땅에 딱 붙어 있었는데, 이렇게 키가 쑥 올라와서, 키가 쑥 올라오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 무슨 약초라고 했는데 또 까먹었다. 이따가 생각나면 자막으로 넣을게요. 약성도 좋고, 꽃도 이쁘고, 일석이조예요, 정말. 얘들 또, 굉장히, 얘들을, 불어나기를 잘하네요. 이거 엄청나게 불었어요. 여기 옆으로 막 계속 이쪽에 있는가 하면 또 이쪽에 뚝 떨어져서 여기 또 있고, 제발 앞에도 막 엄청나게 있습니다. 꽃도 독특하고 이쁘죠? 예쁩니다. 보세요.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무슨 약초였는데, 지금 깜빡깜빡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죠? 어린 꽃을 이렇게 피워줬잖아요. 처음에 꽃 피기 전에, 이 나무 속아서 산거 아니냐고 막 그랬었는데, 그 어린 눈이 이렇게 자랐어. 이렇게 풍성하게 피워줘서. 예, 저희가 한참 웃었답니다. 이 나무도 원래 벌써 꽃을 피워줬으니까 내년에는 더 풍성하게 피겠다, 그죠? 심심해? 심심해서 거기 앉아있어? 심심해. 아유, 심심해. 아이고, 얘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요, 한련화. 한련화가 진짜 피고치고 하게 해서, 진짜, 키워볼 만하죠. 계속 펴요. 또 씨앗 나오면, 씨 묻어 나오면 또 씨앗이 나오고, 그래서 또꽃 피고, 굉장히 이쁜 아이죠. 이 매발톱 참 이쁘죠? 너무 예뻐요. 근데 여기 헛 매발톱하고 가까이 두면 별들이 교배를 해가지고, 얘보다 다른 꽃이 또그 다음에는 나타난다고 그러시던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정말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 노지에는 이 매발톱만한 애도 없는 것 같아요. 요 선물 받은 물망초 두개 이렇게 나란히 심어 놨는데, 제대로, 자리 잡았네요. 그리고 제가 이 아이를 하나 사다가 심었는데 깨진 화분에다가 심었습니다. 청화 지순이, 진짜 못 살아야 돼. 한번 키워보고 싶었는데, 얘가 한 줄기 있는데도 8,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제가 하나 사왔습니다. 아이고, 끝이 없으니까 그냥 예쁜 수국 보여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감하겠습니다. 바쁜 하루하루가 흘러가네요. 여러분들 바쁜 중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